예, 우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모시기 전에요. 우리 임진호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또 판을 깔아 주소로 나오셨습니다. 네 명의 후보, 여러분들 대상으로 뽑아줄 네 명의 후보. 먼저 좀 보고 시작할까요?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네, 그 뒤에 좀 송영길 대표님 아무래도 네 뵀습니다. 아, 저는 그래요? 사실 제가 저를 처제라고 부르시거든요. 왜요? 송 대표님이. 사모님이 제 완전 직속 선배님이세요. 그 통화도 몇 번 한 적도 있고. 사모님이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했던 유명한 분인데. 예, 저는 과까지 똑같은 직속 선배님이셔서.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제가 가끔 대표님도 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꼼짝 말하거나 완전히 그럼. 처제가 원래 제일 무섭죠. 아, 송 대표 이따 인터뷰할 때 옆에 같이 앉으시죠. 아, 아니 왜요? 질문도 하고. 아니 뭔 많이 얘기하셔야지.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네 명 후보부터 먼저 보고 우리 네 임세훈의 상을 드립니다. 네. 아, 여러분 보시고서 오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한동훈 똥줄 다 닦다상. 국민의힘 오염수 원샷상. 노예 힙합정신상. 윤석열 1타 정치 컨설턴트상. 오늘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도 대단한데요. 오늘도 화려합니다. 오늘 치열합니다. 야, 일단 그 한동훈 국민의힘, 그다음에 그다음에 노예, 노엘, 그다음에 윤석열. 한 줄씩만 좀 얘기해 주시고, 왜냐면 또 한꺼번에 많이 한 사람만 먼저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집중되더라고. 한동훈 왜? 뭐 한동훈 장관 얼마 전에 장충체육관에 6.25 행사에 가서 핸드폰? 네, 휴대폰을 잃어버린 일을 발생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나 본인이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예, 그 안에 뭐 5만 거 다 있지 않았겠어요? 5만 거라 하면 김건희 여사와의 300개 카톡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뭐 통화 내역이라던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채널A나 아니면 손준성 보냄 사건이라던가. 검은유차. 네, 뭐 등등 있을 거라 추정이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열었다면. 근데 아마도 찾았다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20자리라고 합니다. 20자리. 예. 근데 제가 아이폰 쓰는데 20자리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신기합니다. 아, 그때 거기 좀 기념식장에 가셔갖고 임진호 네 소장님이 그걸 딱 내 손에 있는데 잡았으면 이거는 제가 완전 그냥 나라를 그냥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인데 말입니다. 아쉽습니다. 아니 가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아, 그런 데 갔어야 되는데 집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 누가 방 오신 분이 파출소에다 네 갖다 줬다면서요?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실물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선진국이어서 네 시민의식이 예 뛰어나서 막 안 가져갑니다. 예, 남의 거. 그래서 이제 바로 파출소로 가져갔는데 만약에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집으로 가져갔으면 예 아마 집이 압수수색되고 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죠. 네. 뭐 기동대? 형사 탁 강력반이 강력반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요. 뭐 사방팔방 뒤지고 CCTV까지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도 황당하게 네 정상적인 분실물로 처리가 됐었죠. 그래서 쪽팔렸네 완전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경찰이 검찰 아니 법무부 장관의 심부름 센터도 아니고 말입니다. 네. 아니 공권력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공적인 예 목적으로만 사용돼야지 이렇게 예 사적으로 남용하는 건 권한 남용이죠. 예. 예,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예. 그리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챙기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핸드폰도 챙기시길. 요즘 한동훈 장관 잘 지내나요? 어떻게 좀 근황 좀 지켜보셨어요? 요새 좀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마도 좀 밀리나? 아마도 조금 이 미스터 룬의 눈에서 좀 멀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구속하지 못하고 뭐 제대로 매듭진 수사가 없고 증거도 잘 못 찾고 도장 날조 하려고도 그것도 잘 안 되다 걸리고 등등 때문에 야, 너 옛날에 했던 실력 왜 안 보여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장관 됐다고 지금 빠졌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똑바로 안 해? 저기 국민 아니야 민주당 의원 둘은 또 왜 부결돼가지고 그래? 네가 똑바로 그거 앞에서 읽었어야지. 맞아. 헐떡헐떡헐떡 읽지 말고 제대로 읽었어야지. 라고 저는 꿈을 꿔봅니다. 네, 저는 늘 꿈을 꿔봅니다. 근데 이번에 하여튼 그 총선이 진행되면은 네 총선에서 나갈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한동훈 계속 법무부 장관에? 계속 이제 뭐 거론은 됩니다만 예
그 당 안팎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예전 초반처럼 이미지가 그닥 좋지가 않다. 그래요? 왜요? 예. 그 처음에는 좀 신선한 이미지였죠. 뭐 젊고 뭐 유능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뭐 깔끔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만 그간의 일렬에 본인이 자체적으로 행했던 도어 스티픽 태빙이라든가 아 국회 가면 자기가 네, 그때 국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과 말투 네. 이런 게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예. 매우 어떻게 보면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닥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재밌는 걸 봤는데요. 뭐요, 뭘 봤어요? 한동훈 굿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의 인형 같은 거예요. 안경 끼고 이거 책 들고 있고 맞아 맞아. 뭐 이런 인형인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이제 그 사진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옛다 사은품에서 보내준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렇게 집풀 인형에다가 이렇게 막 꽂잖아요. 그 세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아, 그래요? 네. 내 생각엔 자기가 초반에 2인자인 줄 알았는데 네. 2인자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니야. 아니지요. 아, 천공이 그럼, 아마도 아니다라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자는 이 뭐?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저 횟집 가신 분들 아, 요새 아주 신났습니다. 아주 그냥 국민의힘 요새 아주 먹방하느라 신났고요. 예. 지금 뭐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용산 앞에서 특별법 제정 외치면서 단식을 지금 한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일말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너무나도 한가하고 한심하게 무슨 괴담을 선동한다고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엄청나게 쳐드시고 다닙니다. 지금 배 터지겠어요. 아니 여기 국민의힘은요 모든 일들을 먹는 걸로 다 해결을 합니다. 먹어 없애버립니다. 양국관리법 때도요 쌀을 한 그릇씩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밥 먹으라고 그래. 아 그때 누구지? 조수진 의원. 그때도 밥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그것도 뭐 본인들은 실컷 먹었겠지. 그리고 이제 뭐 그 소가 소값이 하락한다고 하니까 그때 소를 도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소고기 많이 사 먹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뭐 해산물도 많이 사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언제는 또 사드 가가지고 또 참외까지 먹고 있습니다. 아니 비만 되겠어 비만. 맨날 이렇게 먹고 다니는 것도 괴로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사비로는 먹습니까 이거? 어? 나 이것도 궁금해. 당비로 나겠지. 아니 이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전국 당비가 다 국고보조금 나가는 거예요? 전국 뭐 미식 투어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리고 이 지금 회 먹고 다니는데요. 아직 오염수 안 틀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어. 오염수 틀고 그렇게 드셔. 아니 오염수까지 같이 퍼 드시면 되겠네. 어? 10리터, 20리터 먹어도 괜찮다면서요. 아니, 후쿠시마 가서 먹으면 되잖아. 가서 그냥 거기서 입 벌리고 현지, 드셔. 현지에서. 우리는 그 오염수가 바다에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내가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의원입니다. 국민을 희생하겠습니다. 내 입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오염수 받아먹고 계시라니까 그렇게 안전하니까. 아니면 집에다 떠가서 그걸로 목욕하고 수영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말이야. 지금 먹은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 지금 이렇게 먹을 때입니까? 국민은 고물가 때문에 제대로 된 외식도 못 하고 있어요. 맞아. 근데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신났어. 아주 그냥 맛있게 쳐 드시고요. 네. 뱃살이나 확 나와라 그냥. 또 김기현은 또 성주 가서 뭐 참외 먹방까지 해.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또 이건? 예전에 사드 때문에 그게 뭐 사드 참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괴담 선동이다라는 걸 같이 하려고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건데요. 지금 본인들이 이것 때문에 참외 더 안 팔리게 생겼어요. 와가지고 막 사드에 튀겨진 뭐 참외다 막 이런 괴담 선동한 거 아니었냐 그동안. 그래서 참외를 먹고 있는데 그동안 성주 참외 엄청 많이 사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또 뭐 옛날 옛적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냥 어떻게 쪽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충성하고 이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야. 상식 이하의 일들이 생기는 그러니까요. 거야 지금.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고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잖아. 정부에서나 여당에서나 네. 그냥 그저 일본 말을 믿고 안전하다. IAEA에서 안전하다 했다. 과학적이다. 이거 왜 괴담 선동이냐. 요거 말고는 무슨 말을 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 들이댔습니까? 그냥 박사 어디 한 명씩 툭툭 나와서 이거 뭐 엑스레이 한번 찍는 거밖에 안 돼요 라는 얘기 말고는 뭐가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럼 엑스레이 한번 찍는 거밖에 안 되는 것도 지금 오염수 틀어서 확인했습니까? 안에 제대로 된 그 물도 제대로 채취를 못했으면서 단 한 번도 설명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증명한 적 없으면서 과학적이다 믿어라 하면서 그리고 괴담 선동이라고 하면 이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괴담 선동.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은 다 가짜 뉴스 괴담 선동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 아니 저는 그 묻고 싶어요. 아니 일본에서도 이렇게 방류에 찬성 안 해요?
이게 지금 일본 그 뭐야 전에 아베 총리 할 때 네. 그때 막 나와서 먹었잖아. 먹었잖아요. 그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자기네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나라냐고.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몇 명 바이든 난리면을 듣는 사람 이외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얼만큼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난리면 들리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사시는가 그건 상관이 없는데 다 반대하고 있잖아 웬만한 국민들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계속 안전하다고 본인들 이렇게 우기면 됩니까? 이거는 무슨 신앙 영역입니까? 기도하라 믿어라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야? 무속신앙이야? 뭐야? 모르겠어요. 일본을 왜 이렇게 대변하는지 모르겠어. 일본에서도 이 정도로는 안 합니다. 야. 과거에 구한말 때 그 뭡니까? 친일 괴뢰 정권 했던 사람들 네. 이완영이나 이 정도까지 했나? 너무 진짜? 과해. 도대체 뭐를 위해 이러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이야, 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정말. 야, 그렇게 좋으면 그 후쿠시마 거기 가가지고 자리 깔고 텐트 치고 드시면 되겠네. 그렇게 맛있고 안전하면.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하고 있잖아요. 네, 단식하고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하고 어제 우원식 의원. 예, 예. 네. 이제 좀 제대로 좀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이게 한 명에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저는 아예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싶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하고 있는 거. 아, 거기서 가고 계세요? 네. 어쨌든 어디서든 저는 이런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늦긴 했어요, 그죠? 많이 늦었죠? 네. 그러나 늦어도 하여튼 간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후보자 볼까요? 세 번째 후보자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한동훈과 국민의힘으로 좀 나눠줬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도 아 참 역시 오늘 선정을 잘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그럼요. 꼭 껴야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는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이? 노엘. 윤핵관 그 장재원 의원의 아들 노엘입니다. 힙합 가수로 알려졌죠? 예, 유명하죠, 이 사람. 유명하죠. 유명 사고 친 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를 쳤었죠? 예전에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자리 바꿔치기 한 적도 있었고요. 아, 그거 결정적이었어. 네, 그리고 뭐 예전에 뭐 과사의 전두환 시대였었으면 니네 다 지하실로 가지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고 뭐. 너무 많고 이제 아버지도 또 디스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나왔더니 체할 것 같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은 근데 왜 이번에 후보자로 올려놨어요? 아 이번에도 이제 한 누리꾼과 이제 뭐 SNS에서 이런 소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약간 서로 디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엘이 야 니네 할아버지 니네 증조할아버지 이완용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 누리꾼이 그리고 니네 아버지는 장재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엘이 아이고 야 그건 졌다. 인정. 이완용보다 장재원이 졌다는 거죠. 그보다 더 못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런 정도의 디스를 했다. 이야.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체할 것 같은데도 다 알겠지. 예, 시발에서 보면 뭐 국회에서 뭐 무리한 설전을 하다가 예. 장재원 의원이 나오니까 체할 것 같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동안 이제 아버지가 뭐 여러 사고를 또 많이 해결해 줬는데 또 막상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뭐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하며 나 이제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아빠한테 나는 골프채를 맞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소문이 있나 봐요. 아버지한테 골프채를 맞은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한테 골프채를 맞은 적이 없다. 다만 내가 방문을 한번 잠갔는데 아버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적은 있다. 그래요? 힘도 세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장재현 의원 보면은 갑자기 국회에서 일어나서 왜? 막 이러잖아요. 팍팍 하잖아요. 막 당신이 뭔데 그래? 왜? 하는데 뭐 그런 게 뭐 집과 밖이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밖에서 세는 바가지가 안에서 쓴다? 네, 그렇게 되는 수도 건가? 있겠죠. 그나마 그거는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제된 게 그 모습이죠. 장재현은 이번에 가방 위원장 같죠? 네 맞습니다. 과방 위원장 같습니다. 이동관이 든든하겠네. 아우 마음속 엄청 든든하. 지금 뭐 이미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네. 이 임명을 언제 29일 날 언제 한다 그러죠?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 거 네, 이동관을 한다고 하죠. 근데 뭐 한간에 여당 쪽 소식에 의하면 옛날 이동관 지금 뭐 내정자로 말하기도 싫지만 그 이동관 씨가 장재원 의원을 거의 막 엄청 아래 가방 못지 수준으로 생각했었다. 아 옛날에. 예, 예.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뭐 위아래가 이제 바뀐 거 아니냐라고 있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본인이
과광 그 거기 가면 그 위원장으로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한 몸인데 뭐. 그렇겠죠. 어차피 박영수하고 윤석열만 한 몸이 아니라 다 한 몸이야. 다 깐부입니다. 다 깐부. 깐부. 네. 자, 투표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노예는 좀 적네. 자, 마지막 후보자는 누구죠? 네, 저희 미스터 루운입니다. 아~ 지난주에 저희가 상을 드리려 노력을 했는데 네. 워낙 비호감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도 안 찍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국민들 상을 못 탔어요. 못 탔어요? 아, 억울하겠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전서열 1순위인데 그래도 상은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 안타까운 마음에 또 임선 소장이 배려를 예, 하셨구나. 예, 제가 이제 꼭 이분 후보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 네, 그래갖고 예, 제목이 뭐예요? 1타 정치 컨설트상. 어, 이거 정치 컨설트 잘해요, 이분이? 아니, 요새 우리 미스터 룬께서 각종 분야의 전문성이 너무나도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교육 컨설턴트를 넘어서서 이제 정치 컨설턴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이제는 모든 수능 문제를 보고 모든 걸 꿰뚫고 무엇이 킬러 문제고 무엇이 준킬러 문제인가까지 확인할 수 있고 왜 어떤 것이 이 공정하지 않은 이 대입을 망치는 것인가 교육을 망치는 것에 대한 깊은 해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지금 수험생들을 집단으로 이제 막 엄청나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우리 수험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가게 만드는 이런 대단한 능력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정치 컨설팅까지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사저널에 이제 보도에 의하면요, 측근들과 이제 뭐 대화를 하는 중에 뭐 이번에는 170석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래요? 예, 그리고 지난해부터 측근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어차피 총선은 내 얼굴로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총선 공천도 반드시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라고 자주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김기현 대표나 뭐 검사 공천은 안 할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뭐 다시 말하자면 100명 한다는 뭐 대국 분단들 뭐 리스트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에 또 제가 또 항상 이런 문장에 대해서 오류를 잘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검사 공천은 안 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직 검사들은 어차피 출마를 못 합니다. 검사 출신은 안 시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 그렇지. 네. 그럼 그 당시에 검사 안 한다면 이 사람 검사 아닌데요 지금? 검사 출신이었는데요? 옷 벗고 나왔는데요? 라는 말장난을 하고도 남은 그게 몇 개월 전인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름에 많이들 옷 벗겠네. 근데 자리가 나야지 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검찰 출신일까 아닐까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검찰인 분들 뭐 세 달 전에 두 달 전에 옷 벗었어요. 그럼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도 공천하면은 이 지금 말한 거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 집단들은. 대통령이 170석이라고 얘기한 때 봤을 때는 밑에서 네. 그럼 얘들 어떻게든지 170석 만들어내. 만들어내라는 지시사항인 거죠. 지시사항. 어떻게든 니네 해. 야, 선관이고 어디고 다 캐비닛 꺼내. 라는 것 아닐까라고 또 저는 소설을 써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70석을 이야기를 정말로 했고 이거에 관련된 증언이나 녹취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 아닙니까? 탄핵 사유죠. 네. 탄핵 사유. 탄핵 사유. 넘쳐요, 넘쳐. 이제 뭐 탄핵 사유가 그냥 지금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냥 뭐 거의 무슨 껌딱지처럼 모여 있어요 지금 뭐. 네. 넘치고 넘칩니다 지금. 이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급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형부님께서 기다려 계셨어. 아니 또 못하신 얘기 다 하셔도 돼요. 아니요 다 액기스로 예?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후보에서 탈락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 더 누구? 탈락한 사람 없어요? 아 후보더라 누구였더라? 그래요? 하도 많아갖고 잘 기억이 안 나. 예, 너무 한 7명 8명 되니까. 어 그랬어요? 예, 쟁쟁했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넣고 빼고 하는데. 아 넣고 빼고. 예. 아, 공정하게 하세요. 그냥 혼자서 넣고 빼고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매우 공정하고 매우 국민적 여론에 충실하게 저희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혀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안성원 의원님 70에서 80석 본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도 투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리 장 PD께서 대상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대상을 받았을까요? 네. 네. 수상할까요? 네. 네. 투표를 종료했습니다. 아, 이분 떠오르는 스타 많네요. 예. 아, 누구 이름자도 제끼고 조직도 제끼고 다 제꼈습니다. 야. 자기 상관을 죽겠네. 이거 배신했네. 야. 응? 응? 야. 그냥 배신의 아이콘. 배신 때리시죠. 대상을 수용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꽁줄 다 탔다상.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예, 한 말씀 하시고 송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6.25 행사에서 핸드폰 잃어버려서 그나마 진짜 뭐 어떻게 된 줄 알고 똥줄 따셨던 한동훈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과 마음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 상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위안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드리 헵번님이 갓세연이라고 또 적어주셨네요. 네, 만약에 제가 주셨다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 다행이네요. 한동훈 참석한 행사에 자주 가세요. 네, 제가 팀은 짜쳐서 핸드폰 흘리고 다니지만 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갓세용 소장님, 임세용 소장님 상을 드립니다. 네, 네, 아주 유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